지난주 방송된 화제의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여름을 맞아 계곡 물놀이를 떠나게 된 아빠 어디가 팀. 여행을 따라가기 위한 민유리의 귀여운 사투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잘해나 벌떡벌떡. 야, 계곡 벌써 수영할 줄 아는 사람만 가야 돼. 참. 나 알아. 그럼 나 그냥 자자. 난 보기만 하고 있을래? 그래. 우리 이렇게 아픈 것도 괜찮으냐? 그래. 그래? 어쩌면. 민유리가 게임에 빠진 사이 몰래 빠져나가기를 시도하는 성주와 민국 부자. 민유리도 갈 거야. 민구가 문 열어줘봐. 에이, 왜 나빠? 어떡해. 내가 나도 갈 거야. 가방 가져. 가방 가져야지. 가방. 왜 얘? 엄마 가져. 아. 그래서 얼른 짐만 챙겨서 내려오자.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민유라 미안해. 성아랑만 가서. 오늘 이렇게 텐트를 가지고 오신 가족은 텐트에서 묵으시면 되고 안 가져오신 가족은 이거 단갈로. 야, 텐트 버리. 아니. 와, 단갈로를 놓고 대결을 펼치는 성주와 종국. 준비. 시작. 하나, 둘,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고 수영 꿈나무가 되기 위한 후회의 도전이 시작되는데. 진동은 물놀이를 마치고 물속에 던져놓은 어망을 확인하는 아빠와 아이들. 아니, 이런 물에 이런 게 살았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우리들 배에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냇가에 다시 풀어줄까요? 배! 풀어줘야지. 배! 아, 이거 근데 이게 양이 많으면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한 마리로는. 그럼 누구 먼저 먹을래요? 자,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풀어줄게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를 풀어주면 아빠들이 집에 오늘 들어갈 때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실 거야. 오늘 들어갈 때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실 거야. 풀어줄래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안녕해. 안녕. 인사드려요, 아이들. 결국 아이들은 물고기 대신 맛있는 닭 요리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장난이 아니다. 지금까지 다섯 아빠와 아이들의 계곡 캠핑 여행 아빠 어디가였습니다.